자, in May of 2010. 자. 시간 개념이 클 때는 in 쓰지, 그지? 날이나 날짜 앞에 on, 그 다음에 시간 앞에 as 쓰지. People in Guatemala City.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어가 항상 문장의 처음으로는 뭐다? 명사란 말. 그지? 여기서 people이 주어야. 그지? 아, 이거는 뭐 꾸며주는 애지, 그지? Worker, Guatemala 도시에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자, 항상 and로 연결되는 애들은 같은 애들 연결된다고 그랬지. 그지? and나 or, but 이런 애들은 등위 접속사라고 한다고 그랬어. 무슨 접속사? 이제나? 예은아? 무슨 접속사? 등위 접속사야. 자, 이런 거는 뭐 when이나 after, 뭐 if 이런 부사절 접속사랑은 구분해서 부사절 접속사는 종속 접속사라고. 자, 발견했어요. 자, 1번은 깨어났고 발견했다라는 과거 동사가 두개 연결된 거야. 이런 거를 평행 구조라고 한다라고 했어. 아니면 병치라고 한다라고 했어. A surprising sight. 놀라운. 자, surprise는 무슨 말이냐? 놀라게 하다지. 그지? Surprising 하면 놀라게 하는이고, surprised 하면 놀라게 했다 아니면 놀라진이야. 근데 여기서는 놀라게 하는 광경인 거지. A giant hole, 큰 홀이 had suddenly appeared, 나타났어요. 자, 이렇게 오고 가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는 동사들을 일형식 동사라고 해요. 뭐라고? 일형식 동사. 오고 가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발생하고 소멸하고. 자, 뭐 대표적인 게 오고 가고 이런 동사들이야. 자, 이런 애들은 중요한 거는 수동으로 쓸수 없다. 뭐로 쓸수 없다? 수동으로 쓸수 없다. 자,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엄청 중요한 내용이야. 자, 뭐로 쓸수 없다? 수동으로 쓸수 없다. 요것도. 자, 중간에. 자, 여기 잠깐 보자. 예은아, expand가 뭐다? 확장하다야. 그러면 expanding 하면 확장시키는 야. 그지? 그럼 뒤에 뭐가 와야 된단 말이야. 대상이 와야 돼. 확장시키는 대상. 근데 expanded 하면은 확장되어지는 야. 그러면 뒤에 뭐가 올 필요가 없다? 대상이 올 필요가 없단 말이야. 자, 그래서 오늘 하나 알아둬. ing 뒤에는 뭐가 올수 있고, 목적어가 올수 있고, pp 뒤에는 목적어가 잘 보이지 않아야 정상이란 말. 물론 목적어가 두 개일 때는 수요동사일 경우는 목적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ing 뒤에는 뭐가 있고, 목적어가 없고, pp 뒤에는 목적어가 없다. 이거 고등학교 들어가면 엄청 시험에 많이 나는 것들이야. 자, ing 뒤에는 목적어가 올수 있고, pp 뒤에는 일반적으로 잘 오지 않는다. 자, this is a natural process which is hard to control or prevent. 자, 그것은 자연적인 어떤 과정인데, which. 그런데 그 과정이라고 해야지, 그지? 왜냐하면 뒤에 뭐가 있으니까 동사가 얘가 무슨 역할을 한다? 주어 역할을 해야 돼. 자, 그런데 그 과정이 만약에 뒤에 주어가 따로 있으면 얘는 목적어처럼 해야 돼. 그 과정을 이라고 해야 된단 말이야. 어쨌든 뒤에 주어가 없고 동사가 왔기 때문에 위치가 주어로 쓰인단 말이야. 자, 그런데 그것은 is hard to control, 막기가 혹은 컨트롤, 통제하기가 힘들다. 여기서도 올이 똑같은 애들 연결했어.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를 연결해줬단 말. 자, however, 그러나 sinkholes can also form. sinkhole들은 또한 생성되다, 이것도 나타나다, 생겨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뭐로 하지 않았냐? 수동으로 하지 않았어. 수동으로 표현하지 않았단 말. sinkhole들은 또한 형성된다, 나타난단 말이야.
due to human activities. 뭐 때문에? due to는 뭐뭐 때문이지. 그지? 인간의 활동들 때문에. cities with large populations. 자, 도시들이, 이게 주어야. 뒤에 나온 게 주어가 아니고. 도시들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뒤에 require. 뭐야? 동사에 s가 안 붙었단 말이야. 주어에 s가 붙으니까. 그지? 도시들이 요구한다. 많은 물을. So water located beneath the city quickly used up. 그래서 물이, 이게 주어야 또. 물이 get는 상태야. used up. 사용했다가 아니고 사용되는 상태란 말이야. 다 고갈되는, 다 쓰여지는 상태란 말이야. 근데 locate는 위치시키단데 located는 위치시켰다가 아니고 위치되어진이 되겠지. 오케이? 과외하는 거야 너. 혼자 하잖아 지금. 자, 물이 located 뭐 되어진 물이야? 위치되어진 물이란 말이야. 위치시켰다 물이 아니고. 그지? 그래서 그 물이 과거는 위치시켰다. 과거 분사는 뭐야? 위치되어진이잖아. 그 도시 밑에 그 물이, 물이 S가 안 붙었으니까 여기 뭐 붙었어? S 붙었지. 그지? Get used up. 사용되어 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쓰여진단 말이야. Which. 그런데 그것이 comma which는 바로 앞에 거를 꾸며줄 수도 있지만 문장 전체 혹은 문장의 일부를 꾸며줄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comma which는 뭐냐면 물이 다 쓰여진다는 그 사실이야. 앞에 나온 문장 전체를 받아주는 거. 문장 전체는 하나이니까 S를 붙일까 안 붙일까? 문장이 하나일 때, 주어가 하나일 때는 S를 붙인다고 그랬죠. 그러지? 그래서 그 사실이 만든대. Empty spaces. 뭐를 만드냐? 빈 공간들을 만들어요. That. 근데 그 빈 공간이 can collapse. 뭐 할 수 있는 거야? 붕괴될 수 있는 거야. Underground construction. 지하의 건축이야. Such as 뭐뭐와 같으냐. The digging of subway tunnels. 뭐와 같은 지하철 터널의 digging은 파는 것이지. 그러니까 굴착이라고 하죠. 파는 것. Can also cause. 자, 여기서 주어는 얘야. 지하의 건설이 can also cause. 뭐 할 수 있어? 유발할 수 있다는 말이야. Sinkholes. 뭐를? Sinkholes. City halls are very dangerous. Sinkholes are very dangerous. 아주 위험하대. 자, 여기도 보니까 sinkholes가 주어인데 S 붙어 있으니까 S 붙어가는 is 안 쓰고 뭐 쓴 거야? R 쓴 거지. 그지? Very dangerous. 아주 위험해요. As는 뭐뭐이기 때문이야. 여기서 뭐라고? 뭐뭐이기 때문에. As they usually occur. 왜냐하면 그것들이 일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자, 발생하다, 나타나다, 다 수동으로 쓰지 않는다라고 했어. Okay? Because as they are occurred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자, 나타나고 오고 가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생성하고 이런 것들은 발생하고 하는 것들은 뭐로 하지 않는다? 수동으로 하지 않는단 말이야. In areas, 어디에서? 어떤 지역들에서. With는 가진 지역이야. Many people and building. 많은 사람들과 뭐를 가진 지역이야? Building들을 가진 지역이야. If we don't stop control uncontrolled development, 우리가 스탑하지 않는다면, control 하면은 통제하다지, 그지? controlled 하면 통제했다 아니면 통제되는이, 앞에 이미 동사가 있기 때문에 uncontrolled 하면 통제되지 않는 development, 뭐 개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we will not be able to avoid, 우리는 피하지 못할 거야. 또 다른 비극을.